같이 보겠습니다. 운봉 후시왈 문왕치 기에 기는 이제 기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왕이 기산에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문왕치 기라고 기산 기자를 여기다 썼어요. 문왕이 기산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태경 무금 하시니, 태경 무금 하시니. 이 태경은 우리 이제 고기어자에다가 이 들보양자를 써가지고 이 고기 잡는 이 곳을 고기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통발이나 이 사료 같은 것을 모아서 잡는 것은 이제 어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택량도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못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택량 무금하시니, 그래서 고기 잡는 것, 못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으니, 이 소리가. 그러니까 문왕이 기산에서 정치를,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택량 무금하시니,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을 금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소위 산림천택을, 이것은 소위 이른바 산림천택을, 산림과 그 천택을 여민 공지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그 산림천택을 같이 그것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여민 공지라. 즉 시 택량 무금이라. 이것이 바로 택량을, 그 못에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산림천택을 백성들과 함께 소유를 해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택량 무금이다. 그 못에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라는 거예요. 무금자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자 애민지 이냐라, 왕자 애민지 이냐라.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어진 인이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해서 자기만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수무금이나 비록 금함이 없었지만, 수무금이나 비록 금하지 않았지만은 이유여금하니, 이유여금, 여기 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고기를 잡는 걸 금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지역을 두어서 고기를 계속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무금이나 이유여금하니, 비록 금함이 없었지만은 여금이 있었으니, 여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고기는 거기서는 이제 그 어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금지구역을 설정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또
우 왕자 애물 지니라. 이것은 그 왕이 애물, 그 다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어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 물고기에게도, 이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물고기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을 베풀어 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금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일정 지역의 이그 어획을 금하게 하는 것은 또 만물을 사랑하는 그 어짐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주례에 산우는 주례의 산우, 주례에 이제 산우라는 것이 나오는데 직책이에요. 그 산우는 장 살림지 정령이라, 살림의 정령을 관장했다는 거예요. 살림의 정령을 관장했다. 물 위지 여의 위지 수금 하니. 그러니까 그 만물을 위해서, 아까 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을 금할 수 있게 이렇게 한계를 제외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여를 두고 또어 그것을 그 만물 사물 만물들을 위해서 그 수금 그것을 금하는 것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했다 했으니 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에 보면은 물 위지려, 아까 위에 나오죠. 여기 이제 물 위지려, 이 말은 주의 물 위지려라는 것은 매물유 번개야라. 모든 그이 물마다 번개라는 것은 울타리 번째죠. 울타리 경계를 두는 것이다는 거예요. 네? 모든 만물마다 그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제 어느 정도 제한 구역을 설정해 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 위지려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 위지려.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위지 수금이 또 나오죠. 위지 수금이라는 것은 위지 수금은 위 수자로 그 지키는 자를 위해서 위 수자 지키는 자를 위해서 설 금령야라 금령을 설치한 것이다. 그 지키는 자를 위해서 금령을 설치한 것을 위지 수금이라고 한 것이다는 거예요. 수자는 그 지킨다고 지키는 자는 위 기지지 민이니, 기지지민이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키는, 그 담당 구역을 지키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벌 림목자야라. 그 나무 숲의 나무들을 베는 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벌목 허가를 허가권자라는 거죠. 나무를 벨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경계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하도록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정사 눈이운 말하기를 려라고 하는 것은 차, 막을 차자죠. 차열 수지하라. 열도 책받침이 있는 열자가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열, 막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막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려가 어떤 지역을
이 막아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시 관지면, 이것으로서 본다면, 이시 관지면, 택량 무금자. 택량 무금자라고 하는 것은, 그 택량에 금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금, 민지, 취의, 유, 요금, 자라. 유여 여까지 끊어졌네. 이시 관지면 이로써 본다면 평양에 금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금 민지취 백성의 취함을 민지취 백성의 취함을 금하지 않아서 불금 금하지 않고 유여 그어이 제한된 구역을 설정함이 있는 것 그것을 유를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취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되 유를 여를 두고 어떤 제한 구역을 두었고 금자라고 하는 것은 금자는 금 민지 불이시치하라 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지 불이시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때를 정해서 그 때에는 취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자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이그 지역에서 이 농산물이라든가 어로 활동을 못하게 금하는 것이고 그것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는 그이 경계를 구획해서 이제 만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게두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상의 지역을 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시기를 한정해서 인산물이라든가 어획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주 큰 글씨죠. 초목 영락 연후에 부근 입원하니 초목이 영락 다 떨어진 연후에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갈 때 모든 나뭇잎이 성장을 멈추고 다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도끼와 자기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이제 예기에 보면은 예기 소주를 보죠. 세주를 보면 예기 왕제에 보면은 이건 수달 숫자예요. 수제어 연후에 수달이 고기를 제사 지낸 연후에 이것은 이제 수달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바로 먹지 않고 이런 이제 그돌 위에 이렇게 늘어놓고 좀 정리한 다음에 그 먹는 습성이 있나 봐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수달이 고기를 잡으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에 먹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 수제 어 연후에 어인 입 평양하고 그러니까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 지낸 연후에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을 택량에 들어가게 하고 그 어로 구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이, 이, 보통, 이 물고기를 처음 잡아서 먹는 게 그때 이제 뭐 정월달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월에 정월 지나서 이제 그 평양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승양이 시자예요. 시 제수 연후에 전력하고 시 제수 연후에 전력하고 또그이 승양이는 승양이도 그이 동물을 짐승들을 잡으면은 이 아까 그 수달처럼 좀 이제 늘어놓고 있다가 이 먹는 습성이 있나 봐요. 그것도 그래서 승양이도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 제수 그 승냥이도 그 짐승들을 잡으면은 그것을 제사 지낸 연후에 그때 비로소 전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할수 있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거 시 제수 시기는 보통 이제 뭐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사냥을 할수 있게 시기를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화, 연, 응, 구화, 위, 응, 연후에. 그러니까, 이건 비둘기가, 부화해서, 매응자죠. 매가 된 연후에. 그러니까, 여긴 그, 이, 매가, 매, 그 새끼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매가, 알에서 부화돼서, 그것이 큰 매가 된 연후에 설위라 하고 위라는 그물 위자 그물날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 잡는 그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큰 다음에 그러한 시기가 돼서 이제 부화에 대해서 이제 날라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새를 잡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초목 영락 연후에 잎 살림이라 초목이 잎이 떨어진 연후에 살림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이제 예기 왕제편에 있는 말인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초목 영락 연후 잎 살림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집주의 내용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아마 그래서 이 세 줄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차계 위치지 초에. 이것이 모두 그 다스리는 처음에, 다스리는 시초에. 법제 미비 하야. 법제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아니해 하고, 갖춰지지 아니해서. 또 차, 인, 천지, 자연지, 리, 준절, 애양지, 사라. 또, 천지, 자연의 그 이로움으로 인해서, 천지, 자연의 이로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준절, 그건 절제하다, 누울 준자예요. 그래서, 조, 본반절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준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본반절. 보통 이제 준 그렇게 읽죠. 그래서 준절 애양지 사야라. 그것을 다 절제하고 다그 아끼고 길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여러 가지 그 이득을 인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절제하고 그것을 아끼고 기르는 일이다. 연이나 음식, 궁실은 소위 양생이요. 음식,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집 같은 것들, 궁실은
소위 양생이요. 산 사람을 잘 봉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 관각은 제사 지내는 것과 그 곽과 관, 그이 내각, 내관과 외곽이라고 그러죠. 이제 장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각관은 소위 송산이 그 죽은 이를 잘 장성하는 것이니 대민소급이 불가 무자라. 모두 다 백성들이 급히 여기는 바로 대민소급이 불가 무자라. 없을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가 무자라. 그런데 금, 계, 유이, 자지면 지금 모두 이것을 자지라는 것은 그이 의뢰하다, 취하다, 이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이것을 다 쓰게 하면 이 소리죠. 그러면 임무소한의라. 그 사람들이 화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생 송사의 일이 잘 처리되게 되면은 백성들이 급히 여기는 말을 잘할수 있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유감이 유감한 화나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도는 이 등민 심의 본이다. 이 득민심 민심을 얻는 것으로서 이득민심을 얻는 것으로서 위본 근본을 삼는 것이다. 왕도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삽니다. 고로 고 2차 위왕도지시라. 그래서 이것으로서 왕도의 시작을 삼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왕도의 시작을 삼는 것이다. 세주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양생송사는, 산 일을 잘 봉양하고 죽은 이들을 잘 장소하는 것은, 내 인사지 시종이니, 인사의 그 처음과 끝이니, 내 인사지 시종이니, 어시에, 이에, 이다, 계, 유이, 재지면. 그 두 가지가 모두 잘 구제함이 있으면, 그것을 잘 구제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제함이 있으면. 즉, 인사지 시종에, 그 인사의 시작과 끝에, 그 인사의 처음과 끝에, 일무, 소감하여 하나도 유감되는 바가 없어서 일무소감 하나도 유감되는 바가 없어서 이 민심 득일이니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차는 이것은 기소이 위왕도지 시하라. 이것은 그 소위 이유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도의 시작이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것이 왕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법제가 아직 갖춰지지 아니한 것은 법제 미비는 위 성인 이행 정전법 아직 성인이 정전법을 행하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법을 행하기 이전이요. 이전 천지 사연지리는 정전법을
법 이전 그러니까 정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요. 여기까지 끊고 천지 자연지 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자연지 이는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곡어 제목지 류라는 거예요. 그 곡식과 그 물고기와 제목의 류가 바로 천지 자연의 리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자연의 이치로 인해서 여기 그 집주의 그 내용을 여기서 해석하는데 천지자연의 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물고기, 제목 그러한 류를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준절애양은 준절애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위 불이농시 그 농사짓는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어기지 않고 불용 촉곡하며 그 빽빽한 그물이 빽빽한 그물을 고기 잡는데 불용 사용하지 않고 북은 시입지류라 북은을 그 도끼와 자기를 그 때에 맞춰서 한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류를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준절 애양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농사짓는 때 이런 것들 자 시기를 다 조절해서 농산물 임산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제어를 해주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왕도지 시는 위, 왕도지, 왕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은, 왕제 리비. 왕제가 그 갖춰지지 아니해서 왕제 리비하야, 왕도 미성. 이 왕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왕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왕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과 초원 사라. 불과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일삼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일절 집주에 아래 일절의 집주에 운 말하기를 시 왕도지 성야라 하니 이 밑에 집주에 보면은 이것이 왕도지 성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왕도지 시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왕도에 완성된 것이다. 왕도지 성이라고 이 아래 1절의 집주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정여 차 이와 더불어서 바로 이와 더불어서 이 왕도의 시와 더불어서 여기 지금 왕도의 시를 얘기했으니까. 이 왕도의 시와 더불어서 상대가 되는 것이다. 서로 대가 되는 것이다. 여긴 지금 왕도의 시작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 1절에는 왕도의 성, 왕도지 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오묘집택의 수지의 상이면 그 다섯 묘 되는 집에 수지상이면 꽁나무를 심으면 수지상이면 50자 가히 을백이며 그 나이 50된 사람이 가히 을백이며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으며 개돈 채자요. 큰 돼지 채자요. 그 닭과 돼지, 개와 큰 돼지, 개돈, 구채지, 흉을 그 가축을 기름에 무실기시면 그 때를 잃지 않으면
그 가축을 기르는데 그 때를 잃지 않는다면, 이게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새끼를 칠 때, 네? 그때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끼 가져서 번식을 할 때, 그때를 잃지 않으면, 70자 가히 식육의며, 70된 노인이 가히 식육의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가히 식육의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묘지전을, 백묘되는 땅을, 백묘되는 땅에 물탈 기시면,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그러니까 농사철에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시켜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면, 물탈 기시면, 수구지가 가히 무기의며, 그몇 식구 되는 그러한 그 집들이 가히 무기이며 굶주리지 않을 수 있으며 굶주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 상서지 교하야. 삼가 상서는 이제 학교 지방에 있는 학교를 상서라고 그러죠. 상과 서의 교육을 서서 신지 이 교재지의면 신은 거듭한다 이런 뜻을 가져요. 거듭 효재의 그러한 그 정의를 의리를 가르치면 있으죠. 효재의 의리로서 거듭한다면 반백자가 그 머리가 반백이 된 자가 반백자가 불부대오 도로 불부 대 부자는 등에 짐을 짊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대는 머리에 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 짐을 진자 그러니까 반백자라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도로에서 짐을 지고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니 그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리니 70자 의백 시욱하며 그 70된 자가 의백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 불기 불안이요 그 여민 백성들을 여민이라고 그러죠. 그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연이 불왕자, 그러고서도 불왕자라는 것은 임금 노릇하지 못하는 자이래요. 왕이 이제 거성으로 쓰여서 임금 노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자, 미지유야니이다. 없습니다. 미지유야, 있지 있는 자가 그러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세주보죠. 의인은 거성이다. 의인은 거성이다. 이제 동사로 쓰이는 거죠. 옷 입는다. 이렇게 쓰면 거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흉은 아까 기르다 할 때는 이제 흉으로 읽죠. 흉은 허와 육의 반절이다. 그러면 허의 히읗과 육의 육의 거 흉으로 읽죠. 흉은 허와 육의 반절이다. 수는 거성이다. 수는 거성이다. 범유 천하자. 무릇 유 천하자. 여기서도 유는 이제 소유한다. 천하를 소유한 자야. 범유 천하자를 인칭지왈. 사람들이 그를 칭해서 말하기를
왕이라고 한다는가요? 인칭기와의 왕, 즉 이럴 때는 평성이라는 거, 평성, 평성, 왕이다 명사로 쓰일 때는요. 그런데 이제 거 귀신 임 천하의 언활, 그 자신이 귀신, 그 자신이 천하에 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언활 왕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천하에 임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노릇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거성이라는 거야. 동사로 쓰여서 왕 노릇한다는, 그럴 때는 거성이 되는 거예요. 후계 방차라.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니까 명성, 중국에 이제 사성이 있죠. 그래서 평성, 보통 이제 측성에 입성, 거성,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성으로 쓰일 때는 이제 동사로 쓰일 때도 이제 그런 의미가 바뀌어서 이제 사용한다, 이런 세 줄. 그다음 이제 오묘지택은, 여기 이제 오묘지택은 일부소순이,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소순이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이묘반은 재전하고, 그 오묘 가운데 50% 반인 이묘반은 밭에 있고, 또 이묘반은 재읍하니, 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지택할 때 오묘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한 가장이 일부가 받는 것인데, 그 50%는 밭에 있고 농지에 있고, 그 이묘반은 도시, 자기 마을 고을에 있다는 거예요. 읍에 있으니, 전 중에 밭 가운데에 부득 유목은, 나무를 두지 않는 것, 네? 나무를 두지 않는 것은 공방오곡이니, 그 오곡에 해를 끼칠까 염려해서 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가운데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왜 심지 않냐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나무를 전에 있는 이묘반에는 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장하 식상 하야, 담장 밑에,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집 담장 그이 밑에 꽁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고 장하 식상 하야. 이공 잠사라. 그래서 누에 치는 일에 그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꽁나무를 심어서 꽁잎을 누에 먹이는데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담장 밑에 기른다. 세주 보죠. 조씨 말하기를, 고자의 일부가 한 부부가 수사전 백묘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개인 농지 사전을 백묘를 받는다는 거예요. 백묘를 받아. 그다음에 공전 신묘라는 거예요. 공전이 신묘가 있어, 백묘 중에. 백묘 말고 또 공전 신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집 활가 시위 880묘다. 그 8집이 880묘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880묘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정전법 하면은 왜 가운데 공전을 빼면은 이제 8집이 나눠갔는데, 8집이 100묘씩 갖는다는 거예요. 100묘씩
갖고, 그 다음에 또, 신묘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그 공전 가운데도 이제 백묘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묘식을, 이 공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880묘가 돼요. 그리고 여공전 20묘. 공전 20묘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덟 집이 팔가가 분지득 2묘 반. 그 2묘 반씩 그것을 논하 가져가지고 이위 여사라. 여사. 여자는 농막 여자야. 농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농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 2, 3, 4, 5, 6, 7, 8, 8 집이 백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백묘식을 가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백묘가 있잖아요. 백묘가 있는데, 이거는 백묘식은 사전이고, 사전이고, 그 다음에 공전이 신묘식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백묘 중에. 그러면 80묘잖아, 80묘. 그 나머지 20묘가 남죠, 여기. 네? 20묘가 남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조금씩 해가지고, 요 부분, 요만큼 주는지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농막을 짓게 한다는 거죠, 농막을. 2묘 반씩. 그러니까, 20묘가 남는데, 이게 이제 8개면 80묘니까, 80묘니까, 20묘가 남는데, 이것을, 2묘 반씩 해가지고, 2분의 1 세갖고, 여기다가, 농막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80%는 그러니까 공전이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공전이니까 이것을 8개로 나눠서 하고 여기 이제 2묘 반씩 8집이 나눠서 여기다가 농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성읍지 거에도, 성읍지 거에도. 그러니까, 5묘, 지택이라고 하는 것은 2묘 반은, 농지에 있고, 또 2묘 반은 읍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거처함에도 역, 각득 2묘 반. 또, 거기도 똑같이, 2묘 반씩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도 또, 2묘 반씩 얻어서 집을, 자기가 이제 거처하는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춘에, 봄에는, 영민, 필출, 제야 하고, 그 봄에는 이제,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나가서 그 들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들에 있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동즉 피립 어읍. 겨울이 되면 이제 농사를 마치니까 그 읍에 들어와서 거기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읍에 들어와서 살게. 그러니 제야왈 려요. 그 들에 있는 것을 여라 하고 여막
여사라고 하고, 농막에서, 농사철에는 농막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읍왈리라. 그 읍에 있는 것을 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을 리자죠. 그래서, 려는 각제기 존중하고, 려는 그 농막은 모두 그밭 가운데 있고, 이 리취 거야라. 그 이에 모여서 살았다. 이에는 그 겨울 되면 그 이에 모여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마을 입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 바로 옆에 농지를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 농사 짓는 땅하고, 이 읍하고는 지금 이제 거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며 반씩 땅을 논하줘서, 봄 되면 거기 나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겨울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며반씩 하나는 묘사고 하나는 마을에 있는 리로 거취를 정하게 해서 합해서 그것을 오묘지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묘지택. 그러니까 땅은 백묘씩을 다 주는 거죠. 농사 짓는 땅은 백묘씩을 다 나눠준다. 정전법으로. 50 시세하야. 그 나이가 50이 돼서, 이제, 비로소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면 이제, 노쇠 시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비백 불란이니, 그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가 않으니,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가 않으니 네 50자 부득 의하라. 50이 안된 사람은 부득 의하라. 그것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비단 옷을 50이 돼야 입게 했다는 거예요. 50이 되면 50이 안된 자는 네 50자는 네 50자 부득 의하라. 50이 안된 자는 그것을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휴분 아까 기른다, 기를 흉자죠. 흉은 양야라, 기를 양자와 같은 뜻이다. 신은 위 잉자지신이. 아까 무실지시라고 했죠. 개돈구체, 닭, 돼지, 개, 이런 것들을 가축을 기를 때 무실기시 그 시기를 잃지 않는다 할때그 시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는 위잉자지신이 잉자 이 글자 자자는 그이 새끼 자자예요. 새끼 자자로도 쓰여요. 그래서 새끼를 잉태한 것, 새끼를 뵌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축이 그 새끼를 갖는 시기 그것을 잘 잃지 않는다면 70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신은 이 잉자지시다. 그 새끼를 뺀 때를 말한다. 여 맹춘 희생. 그 맹춘 희생에 그 1월 달에 하는 그 희생에는 무용 빈지류라. 그 암컷 빈자죠. 이 암컷을 암컷의 유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얘기에 보면 얘기 월령 세지 보세요. 얘기 월령 맹춘지월에 얘기 월령 맹춘지월에 명 악정하야 악정에게 명해서 악정에게 명령해 가지고 입학 승무하야 입학 승무 그 학에 들어가서 그 무를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예기 월령편에 보면은 맹춘기월에 악정에게 명해서 이 백성들을
학에 입학시켜가지고, 물을 익히게 했다. 그래서 이에 수제전이다. 제전. 그래서 이에 제전을 닫게 하고, 물을 익히고 제전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학에 보면은, 소학에 보면, 1523년에 13살에 학, 음악, 악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솜씨, 시를 외우게 했어요. 그 소학에 보면 13살이 되면은 학교에서 학악 송시 하겠다. 음악을 배우고 시를 암송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무작은 그때 이제 춤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무작은 문무예요. 문무, 무작하고, 또 성종이 되면은 무상이다 해서 코끼리 상자를 써서 무무를 무용 무 무에는 문무가 있고 무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석전 같은 데도 보면 팔일무 하는데 문무하고 무무가 이제 섞여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무와 무무, 무무는 15살이 되면은 이제 무무를 배우겠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소학에. 그래서 입학 승무 해서 그 제전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명사 산천 인택 하고, 그 산천 인택에 제사하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희생, 그때 희생 무용 비인하고, 그 암컷을, 그때 희생의 암컷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암컷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번식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암컷을 희생에 쓰지 않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금지 벌목.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 벌목하고, 그 다음에 무복 소하고. 소는 이 새집 소자죠. 새집 소. 새집을 그 없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새가 새 둥지를 잘 자라게 했다는 거죠. 새 둥지를 없지 않게 하고, 무살 해충 태오 비조. 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살 죽이지 못하게 했다. 무살 해충, 아주 그 애벌레를 해충이라고 그러죠. 애벌레들 이런 것들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태는 이제 새끼 뱀 것, 새끼 뱀 것들, 그 다음에 이 오자는 새끼 오자예요. 어여쁠 요자, 요자인데 새끼 할 때는 오로 읽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조, 막그 날기 시작한 새들, 이런 새들을 다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잡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 오는 오와 까마귀 오자와 자 오자 반절이다. 이게 발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태는 회인자라. 잉태한 것을 태라고 했다. 그 다음에 오는 시생자라. 막난 것들을 오라고 했다. 새끼 오자.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 70에 비옥불포니. 70살이 되면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않으니. 위 70자 부득식이하라. 70이 안된 자는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70이 안된 자는 먹을 수 없었다. 이게 세 주보죠. 문. 질문한 거예요. 기왈.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별 불가 승식의라. 어별을, 그 고기와 자라를 불가승식, 이루 다 먹을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고기 잡을 때, 아주 그 촉고를
그 빽빽한 그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은 어별을 불가승식이다. 그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원 노자시 가 식욕 늙은 70된 사람만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노자 시가 식욕 자 식욕은 하여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앞에서는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다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지금 이 70이 돼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70이 안 되면 먹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질문한 거예요. 주자와의 주자가 주자 말하기를. 어별은 자생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와 자라는 자생지물, 길러는 짐승이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지가 자라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기 소위 식기 대그 작은 것을 길러서 양기소 그 작은 물고기나 자라를 길러 가지고 식기 대그큰 것을 먹는 거예요. 그 식기 대큰거 커지면 그것을 먹는 것은 노유지 소동여라. 그거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소동여라. 같은 나이다. 같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물고기 자라, 이런 거,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들은, 그것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어 추한지 축은, 추한지, 여기서 휴구로 읽어야겠어요. 추한지 휴근. 추한이라는 꼴추자에, 기를 환자인데, 추한을, 요즘 얘기하면 이제 가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이제 추한이라고 그래요. 그 추한지 휴근, 그 가축을 기르는 것은 집에서 닭이나 소나 개나 이런 돼지 이런 걸 기르는 것은 인력 소위, 인력,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바이 되는 거예요. 인력 소위니, 인력 소위니. 즉, 그러한즉, 비70진후 70의 노인이 아니면 부득이 식지하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서 잡아서 먹는 것들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사람의 힘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70이 안된 노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원장시 말하기를, 의백식욕, 비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것에, 의백식욕에, 필할 50, 70자. 반드시 50된 사람, 70된 사람만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였냐? 그것은 민지 70자는 민지욕 무궁하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람의 민지욕 무궁하고 이 상잠 휴양지리 유한 그 뽕나무와 누에 치는 거 뽕나무 기르는 거 누에 치는 거 그다음에 휴양 가축을 잘 기르는 그러한 이익 그러한 이익은 그런 데서 오는 이득은 유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한하니 유한하니 사람의 욕심은 무궁한데, 이 누에 쳐서 만드는 그러한 비단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 길러서 생산한 고기의 그러한 그 이득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위지제면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불위지제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즉 쟁축 기욕 그 욕심을 그 욕심이 아주 서로 다투어 가지고 어? 다투어서 노자 혹 부득 의지 식지 이라는 거예요. 그 늙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 치는서 만드는 그 비단 옷이라든가 가축을 길러서 만드는 이익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욕심들이 아주 지나치게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 늙은이들이 그것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우사지 이 알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로 그럼 알게 해. 무엇을 알게 하느냐? 노자, 지, 당, 양. 노자, 지, 당, 양. 나이 든 사람들을 마땅히 봉양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노자는 늙은, 어른들은 마땅히 잘 봉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노유지 유별 아니 그 노인과 그 젊은이의 그 구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역, 행호, 기중의라. 그 가르침 또한, 그러한 교육 또한 그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다. 교역, 행호, 기중의라. 그 가르침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70자 된 사람만 고기를 먹게 하고 50이 돼야 비단 옷을 입게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그러한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을 마땅히 잘 봉양해야 되고 노인과 젊은이에는 구별이 된다 하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일용 음식이 우리가 보통 날마다 먹는 음식이 무비 궤양이 가르침 교육 아닌 것이 없으니 부대 상서 이후 궤하라 상서를 기다린 상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후. 그 상서의 학교의 가르침을 상서에서 교육받은 이후에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받아야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음식 중에 그 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다린 그 이후에 교육이 있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묘의 전은 한 집마다 백묘의 전을 나눠준다 그러죠. 역 일부 소순이 또한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니. 일부소순이 지차즉 이에 이르면 경계 정하고 경계가 바르고 정지
균화야. 그 정전법에 의해서 나는 그 땅이 아주 고르다는 거예요. 정지 균화야. 무불 수전지 가이다. 무불 수전. 그 밭을 받지 않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불 수전지 가이다. 다 똑같이 그이 백묘의 그 전지를 다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전법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이다. 그것이 백묘의 전식 다 나눠 준 것이라는 거예요. 조씨 말하기를 조씨왈 옛날에 고해 이 백묘 백보위묘다. 옛날에는 그 백보로서 한 묘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보를 걷는 그 길이의 땅이겠죠. 한 사방 백보겠죠. 그것을 묘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 지금에는 금묘는 지금의 묘는 금묘는 당 아, 여기, 금이 245위묘다. 지금은 240보를, 240보를 가지고 묘를, 한 묘를 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보를 갖고 묘라고 했는데, 지금 240보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 땅의 넓이가. 이게 더 많은 땅을 논하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고 100, 묘는 옛날에 그 백묘는 당금지 41묘여라. 지금의 41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 옛날에 백묘는 지금의 41묘다. 이거 농지를 더 많은 농지를 현재는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죠. 경계는 위치지 분전 하야. 그 분전을 치지 그 땅을 이 분전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주는 때의 경계를 이렇게 딱그 정해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지 분전하야 경획기 구도 봉식지 계하라. 구도는 이제 그이 또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획으로 나누게 있죠. 땅을 하는데 봉식도 이게 뭐 흙을 돋아서 심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밭두둑 같은 걸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또랑이라든가 밭두둑의 경계를 이제 구획하는 것. 그것을 이제 경계라고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상선은 계학 계학명야라. 계학명야라.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상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상과 서라고 그랬죠. 상서 학교. 교도 지방의 이름이죠. 그래서 향교할 때 교자 쓰죠. 그 다음에 학은 이 국에 나라에 있는 것을 학이라고 그랬어요. 배울 학자는. 그래서 국학, 태학 이런 것은 이제 그 서울에 뒀죠. 수도에 두고 그 다음에 지방의 상서 교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태학 대학 하면은 이것이 이제 서울에 있는 공립 중앙학교고 상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안 쓰지만 상과 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전에 요즘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2년제 학교를 이제 대학이라고 그러고 4년제 대학은 이제 대학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잘못된 거죠. 그 교자는 사실 지방학교를 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무슨 대학 그러죠. 북경대학 교라고 안 그러죠. 뭐 산둥대학 이렇게. 사실 이제
그게 옛 명칭에 따르면은 그것이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은 중요하니 신은 거듭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직과 용의 반절이다. 직용의 반절이다. 근데 그러면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종으로 읽었다는 거죠. 신은 중요하니 정령 반복지의라. 그 정령 반복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신지 교재로 이제 교육을 했다고 아까 앞에 나왔었죠. 교재지의로 거듭해서 가르쳤다. 그 뜻의 신이 나오죠. 그것이 정령 반복하는 뜻이다. 선사 부모 위효요. 선사. 이잘 섬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잘 섬기는 거, 동사로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선사 부모.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위효요. 그것이 효요. 선사 형과 그 어른들을, 장은 장성이다. 장성. 파동이다. 여기서 이제 어른들을 얘기할 때 길다가 아니라 어른의 뜻을 가졌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것이 공경한다는 것이니 위제 공경제자죠. 그것이 공경한 제자다. 위제. 반은 여반과 동이니 그 반과 이 나눌 반자죠. 그 반과 더불어 같으니. 노인 두 반, 백흑자이라. 노인의 머리가, 노인 두, 반은 희고, 반은 거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노인의 머리가, 반은 희고, 반은 거분 것이다. 부는 임제 배요.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이 등에 있는 것이고, 대는, 임재수라. 그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머리에 이다. 일 대자죠. 짊어질 붓자죠. 그래서 부대. 짐을 지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는다. 부대. 부민이 의식 부족 인연. 그 백성들이 그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부족하면이죠. 그러면 즉 불가치 예의니 예의를 다스릴 겨를이 없으니 불가치 예의요. 그 예의를 다스릴 겨를이 없는 것이요. 포난 무교면 포난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죠. 배부르고 등따신데 무교 가르침이 없으면 교육을 베풀지 아니하면 쓰죠. 즉 우근어 금수라. 또한 금수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편안한데 편안히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금수에 가깝게 된다. 고로 고기 부의 교의 효제면 그래서 이미 잘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서 교의 효제면 효제 교와 효도와 공경으로서 가르치면 교의 효제면 즉 인지애친 경장이 사람들이 지 안다는 거예요. 애친 어버이를 사랑하고 애친 그다음에 경장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서 대기 노하야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대기 노하야 불사지 그들로 하여금 부대여 도로이라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의백 식욕을 단원 70은 여기서 비단옷 입고 고기 먹는 것을 다만
70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50에 위백이라고 그랬죠. 50이 되면 이제 쇠해지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어야 따뜻하다. 근데 다 70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두 가지 다 했어. 여기서 불은 50, 50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거, 중, 이, 현이라는 거야. 형전 반절이다. 형과 전의 반절이다. 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중, 그 무거운 것을 들어서 이현 경야라. 그 가벼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70을 들면은 50은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는 검을 여자죠. 흑야라. 검다는 뜻이다. 흑야라. 여미는 흑발지인이니 검은 머리의 사람이니 유 같다는 거예요. 진원 검소야라 진나라 말에 이것도 검은 머리 검자예요. 그 검수 검은 머리와 같은 말이다. 기겸반절이다. 겸으로 무슨 겸으로 뭔데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검이라고 있죠. 사기 진기에 시황 34년 진시황제 34년에 승상 이사가 그 승상인 이사가 상서 유활 그 글을 올려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감난검수 그 검수 검은 머리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의혹되고 어지럽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홍난 검수 아니라 하니 검수는 흑두야라 검수는 검은 머리이다. 일반 백성들을 소는 거성이다. 소장지이니 그 어리고 젊은 장성한 사람들이 수부득 위백 식욕이나 비록 그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못하나 면이나 역 부지어 기하냐라. 그러나 그 굶주리고 추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원 이것은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진 법제 품절지상하고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하고 진 법제 품절지상하고 쌍봉효씨가 말하기를 오묘지택과 오묘의 그 집과 백묘지전, 백묘의 전은 그 집집마다 오묘의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백묘의 그 농지를 주는 것 이것은 시 법제요. 이것이 법제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 했다는데 법제가 뭐냐면은 그 농지와 집을 살 집을 주는 거 이것이 법제고 50의백 70 식욕 시품절아. 그러니까 50에 비단옷 입고 70에 고기 먹는 거 이것은 품절이 되는 거야. 품절. 그래서 유법제 무품절이면 법제만 있고 품절이 없으면 땅 같은 건 놀아주는데 그런 이제 제한되는 규정이 없으면 즉 범이 부족 용자고 부족 용이라는 거야. 그 범위가 넓어서 좋게 쓰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잘 쓰임이 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유품절 무법제면 그 제한되는 50에 비단옷 입고 70에 고기 먹는다는 그런 품절만 있고 법제가 없어.
그러니까 오묘라든가 백묘의 전지 이런 걸 나눠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 하처 치용이리요. 어디에서 오 하처 어느 곳에서 그 쓰임을 취하겠는가? 그 생산되는 그러한 근본되는 그러한 자산이 없다는 얘기죠. 복제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품절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너무 방만해가지고 다쓸 수가 없고 유용하게 다쓸 수가 없고 또 법제가 안 되면은 그 기본되는 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나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성 보상지도 하야 이 자오민이니 재성 보상의 도, 재성 보상의 도를 지극히에서 그 지극히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좌오민이 백성을 돕는다는 거예요. 역택계에 보면은 역택계 지천택계죠. 위에 지가 있고 아래 천이 있는 것이 택계인데 그 상전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지교가 태니, 천지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태라는 거예요. 위에 지가 있고 아래 땅, 천, 하늘이 있으니까 서로 교통하는 것이 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 후가 그것을 써가지고 여기 재산 재자는 재단할 재자로 주역엔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다 절제해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도를 잘그 재단해서 이루고 또 보상 천지 의한이 천지의 마땅함을 서로 도와서 이룬다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좌우민이라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잘 인도한다. 이렇게 그 택계 상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지금 재성 보상이라는 말이 이제 택계 주역 택계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은 이것은 왕도지 성향이 이것이 왕도에 완성되는 것이니 왕도에 이르는 것이니 아까 왕도에 왕도지 씨가 나왔고 지금 왕도의 성이 나왔죠. 여기 주에 보죠. 경원 보시 말하기를 주의 운, 주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인 법제 품절지 상하고 아까 위에 지금 있는 거죠. 법제 품절의 상세함을 다하고 그다음에 극 재성 보상지 도, 그 재성 보상의 도를 지극히 한다고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은 민정지 변고. 백성의 그이 정, 민정을 민정의 변고 변한 이유지 민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연고를 이비 변하고 모두 다 갖추어서 다 보고 또 성인지 제자 이 대성 성인이 그러한 모든 것을 제정해서 만든 것이 이미 다 크게 이루어져서 대성하야 이 좌우민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면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면 부류 재민지산 부류 재민지산 부류. 그러하면은 부류 재민지산 오직 백성들의 그 모든 생산을 그 제재하는 거예요. 제재할 뿐만 아니 제재 부류 재민지산 그 백성들의 그 생산되는 것을 다그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유의 양기생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생산을 잘그이 조절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유의양기생 그산 사람을 잘 봉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위지 학교 지교 또 그들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을 받게 해서 사지 득이 전기성 사지 득이 전기성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명지위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본성을 잘 보존하게 존신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천성을 잘 온전하게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요소위 그 무먹고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윤임금 제요 윤임금이 이른바 윤임금이 이른바 정지 직지 보지 입지 사 자득지.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이 운영을 삶을 잘 살게 하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바르게 하고 곧게 하고 직지 그러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이 표지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잘 도와주고 잘 보살펴가지고 사자득지 스스로 얻게끔 한다는 거죠. 사자득지 하니 보지익지하여 사자득지 하니 그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잘이 얻게 하니 잘 모든 삶을 잘 영위하게 하니 시위 왕도지 대성이라. 이것이 바로 왕도의 대성이다. 왕도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와 극재성보상, 재성보상을 지극히 한다는 것은 총언,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상휴양지사.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거, 누에치는 거, 그다음에 이 가축을 잘 길러서 봉양하는 거,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들을 통틀어서 말해서 이 좌우민하야, 좌우라는 것은 아까 잘 인도하는 거죠. 백성들을 잘 인도를 해가지고 취부 교 삼인 설하니. 그 취부 잘 살게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그 백성들을 잘 교육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내 왕도지 종이라, 종사라. 이것이 왕도의 마지막 일이다. 왕도의 마지막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여러 가지 생산물 재물들을 잘 절제하고 잘 조화되게 운영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교화해서 다그 군심을 찾아서 모두가 다잘 편안하게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임금으로서의 왕도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응상문 왕도지시. 앞에 얘기한 상문, 앞에서는 왕도의 시작을 얘기를 했죠. 왕도지시야 일구. 그 위 글에 왕도지시야라는 한 구절과 이것이 응,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왕도의 완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시와 더불어서 왕도지 성을 여기 대응해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